군산항의 침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를 잇는 전북의 유일한 바닷길인데 이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현대중공업과 GM 위기에 감염병 사태까지 겹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에만 3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다녀간 국제 여객 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으로 가는 석도웰이 여객 운송이 중단된 지 벌써 6개월. 운항 횟수는 절반으로 줄이고 화물 운송과 휴직 등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가 늘어나 상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 한 척이 운항을 안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견디기 어렵죠. 활기를 잃어버린 군산항도 분위기가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2천만 톤에 근접하던 물동량은 지난해에는 100만 톤가량 줄어들었고 올해 상반기는 900여만 톤인 상황. 그나마 수개월 전에 계약한 물량으로 올 상반기는 버텼지만 이번 하반기부터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 달이면 한 15일 출근하고 15일 쉬는 경우가 지금 거의 대부분입니다. 항해에서 들어오는 물동량 자체가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죠. 위축돼가는 군산항을 위해 전라북도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석도 회리에는 1년간 선박 대출 원금 납부 유예 외에 추가로 정부의 긴급경영 안정자금과 손실보전금 지원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동량 증가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광양항 등 다른 지역 화물을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입 복합기지 육성과 해상풍력 기자재 반출을 위한 중량 화물부두 조성, 국제 여객 터미널 증축도 추진됩니다. 외부적 요인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물동량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정책 지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고요. 군산항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동부가 물류 중심지라는 전북의 청사진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항만 활성화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